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4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며 또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긍휼의 복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소풍교회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청소년부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부를 섬기는구나, 그런 목사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를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저의 이제 딸들 시원이와 온유 아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례비 할 텐데 큰일이다. 우스라고 한 얘기인데 별로 재미없나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볼때 몸매를 봅니다. 이건 몸매가 돼야 되는데, 운동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살을 빼야 될 텐데, 그 사람의 관심은 몸매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집을 봅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지? 여기는 한몇평 정도 될까?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집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집들이 또 집의 가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부들은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의 반찬은 뭐 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울 수도 있고요. 또말안 듣는 자녀들 생각으로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일용할 말씀, 그것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많이 바라보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심사인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뭔가 대답을 막 해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 팔복은, 특별히 팔복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참으로 정말로 잘살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이 팔복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뭘까요? 너무 저 혼자만 얘기한 것 같아서. 긍휼은 뭘까요? 너무 쉬운 얘기는 잘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자, 긍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죠. 비슷한 단어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긍휼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치게 되어져서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누가 이 어려운 일을 돕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 참 바빴어. 제사장이 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나간 거야. 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긍휼을 베풀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가 아니라 누가 멈춰서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도와줬느냐,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혹시 뭔지 잘 모르시는,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송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어서 사실 송파 세모녀 일은 저에게 사실은 기억이 많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세모녀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있는 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에요.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번 달 월세라고 그런 식으로 돈과 함께 이 글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지금도 벌써 막 눈물이 글썽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너무나 다 안타까웠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네. 정말 세상의 구석에는 이렇게 남모르게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안타깝다. 슬프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 1번 긍휼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은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얼마나 아파해줬냐, 얼마나 눈물 흘려줬냐가 아니라 너가 긍휼이 여겼다라면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긍휼이 여긴다라면 돼지저금 통해서 이제부터 새 모녀를 위해서 내가 돈을,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내가 만 원씩이라도 5천 원씩이라도 이제 후원해야겠어. 그리고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 긍휼이라고 말하고요. 교회 보니까 구제헌금란이 있는데 내가 구제헌금을 이제부터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 2번을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긍휼은 자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런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정말 신앙인들이 어렵던 시기 때에 정말 신앙을 아름답게 지킨 우리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화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948년 10월 21일에 두 아들 25 손동인이라는 청년과 19살 손동신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주동자를 잡는데 그 주동자가 안재선이라는 청년입니다. 놀라운 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주변에서도 충격이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마음도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양아들로 삼어.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함께하면서 진짜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의 삶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아마 180도 바뀐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는 손양화 목사의 바람대로 목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못한 것이 아쉬웠는지 그의 아들에게 신학을 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했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안지선이라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줄수 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지?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긍휼은요, 이런 긍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자원함으로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긍휼함 베풀면 좋겠냐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감격함으로, 그것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바로 그러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을 때, 놀라운 큰 선물을 받게 됐을 때, 큰 감격과 감동에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은 무엇인가? 감격으로 인하여서 자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 또 십자가야, 또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뭐 밭이스 물도 주지 않고 포옹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여기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소문난 여인인 거죠. 그 여인이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창녀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제가 볼때이 사람이 시몬인 것 같아요. 막 뚫어져서 쳐다보는 거, 틈을 잡으려고 쳐다보죠. 한 여인이 오는데 저기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그리고 그것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발을 닦지 않아서 먼지투성이 된 발입니다.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요. 그 발을 입맞추는 것이에요. 저기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가 선지자면은 저 사람이 죄 많은 여인인 거알 텐데 그냥도? 라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감격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머리결로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발에 입맞출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해 주는 것이지. 그 감격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은 사함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있느냐? 예수님께 많이 용서받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감격한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원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 1달란트가 20년치 월급이라고 들었어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거죠. 어디서 뭐 3주 원 정도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돈인 거예요. 임금이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1만 달러는 어떻게 갚습니까? 3주 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임금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것이 1만 달러한테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자신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2,500만 원안 갚어? 이렇게 뒤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임금이요, 깜짝 놀라고 다시 부릅니다. 너가 그렇게 했다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임금이 부릅니다.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악한 종이다. 넌참 악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네가 참 악하다라고 임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네 안에 진짜 감사가 없으니, 네 안에 진짜 감격이 없으니 네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 임금은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용서받은 자 같지 않다. 네가 진짜 탕감받은 자 같지 않다라고 임금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감격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라인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세요. 천국이 무엇인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가? 은혜로, 긍휼로 서로를 탕감하여 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는요 좀 얄미울 수도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겨줬는데 아휴 저 사람 맨날 똑같아,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작은 자를 마시게 했냐, 먹였냐, 찾아가 봤냐, 그거 마지막 날에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지체의 가난과 연약함과 어려움을요, 그것이 나의 가난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머리시니까요. 지체와 주님이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연약한 자에게 했냐?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긍휼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 그를 돕기 시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긍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너 따로 너 따로 너 따로 그냥 알아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몸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서로 돕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것으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풍성케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연약함을 채우면서 그렇게 세움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사도행전 시대 때 벌어진 것이죠.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인데 필요가 있을 때 채우는 것이,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벌어진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일인 것이죠. 저에게 기타가 하나 있는데 선물을 받은 기타입니다. 한제 자사 제가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싸요.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200만 원짜리 기타를 누가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잘 사용했어요. 근데 누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선뜻 빌려주기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시대 때는요, 이것을 같이 쓰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쓰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이 지체의 필요가 이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같이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시오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지체 중에 누가 필요가 생겼어요. 아프거나 어렵고 힘들거나. 어떻게 했냐면은 팔아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교회를 칭송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있어도 있어도 부족한 게 돈이고, 물건이고, 재산인데, 그것을 같이 써? 그것을 팔아서 나눠? 세상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송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얘기합니다.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또 다른 긍휼로 너희를 채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5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행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것이고 긍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긍휼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긍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완전한 존재는 없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미안하다.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못 받고 자라서 사랑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혈질이세요. 성질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어머니가 참 어렵게 자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로서 나를 잘 케어하셨구나, 잘 양육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놈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12시간 앉아있으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송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평소에 12시간 가까이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5분, 10분 쉬고 다시 앉아서 다시 또 있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책상에 앉아있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가 참 애쓰고 있구나, 긍휼히 여겨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제가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생각났던 건데, 제 마음속에 한 신학교 교수님을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어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마음에 두고두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나 되는 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신 분이 그 정도로 했으면 성숙하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그래서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분도 부족한 사람일 뿐이죠. 부족한 사람을 뿐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교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말씀 연구한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제가 말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예, 아닌가요? 예,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라요.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긍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